텐션 가볼게요. 부등식에서 발전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근데 되게 자주 나오는 얘기고, 시험에서 되게 좋아하는 얘기인데, 삼각형의 모양 결정에 대해서 나와라. 아, 이거 알아야 돼. 뭔데? 이게 중간계가 없을까?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의 모양이, 그치, 예각삼각형인지 직각삼각형인지 중각삼각형인지에 대해서 물을 건데, 오케이? 근데 일단은 모양이 아니라 첫 번째는 모양을 확인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돼? 뭐부터? 기분이 안 좋을까? 삼각형의 성립 조건부터. 그치. 그치. 처음부터 체크하세요. 항상. 알겠지. 자, 삼각형의 성립 조건 뭐죠? 가장 긴 변의 길이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길을 포함하고 길이가 짧아야 돼. 가장 긴 변의 길이가? 그쵸? 나머지 두변 길이의 합보다 짧아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배웠죠. 언제? 초딩 때. 문제가 뭐죠? 가장 긴 변이 뭔지 모를 때. 어쩌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뭔지 알면 그냥 위에 걸 쓰면 돼요. 고민할 거리가 없죠. 근데 만약에 가장 긴 변을 모를 때는, 가장 긴 변을 뭐할 때? 모를 때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될까? 네. 자, 그냥 세변의 길이가 A, B, C였대. 근데 여기서 삼각형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고등학교 때. 아무거나 잡아요. 될까? 뭐 잡을까? A 잡을까? 그게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크면, 그리고 합보다는 작으면, 어떤 놈이든, 그치. 나머지 두 놈의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만 작으면, 그치. 이러면 이루어진다. 삼각형의 모양이 완성이 된다고. 될까? 이렇게 될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모양을 결정하는데, 이게 결국엔 예각인지 둔각인지 직각인지를 확인하는 거잖아. 오케이? 예각, 둔각, 직각의 기준은 직각일 거야, 그지? 직각에서 더 크냐 작냐가 예각이냐 둔각이냐를 확인하겠죠. 잠깐만. 그럼 직각 삼각형이란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아저씨가 있죠. 그렇죠. 피타고라스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랑 같으면, 그죠? 이때 직각이었죠? 그러면 거꾸로 이게 더 크면 이때가 뭐죠? 그렇죠. 가장 긴 변의 길이가, 그렇지, A 제곱이 더 짧으면, 그렇죠, 예각이고, 제곱들의 이쪽이 더 크면 이때가 둔각이 되는 거죠. 되니? 그러니까 얘부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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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돼? 이두 개를 체크하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이 돼요. 오케이? 시험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라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시험에서 참 좋아하는 것 같아. 볼게요. x-1, x 플러스 1. 예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고 싶어요.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이거는 되게 쉬운 건 가장 긴 변이 예약이 돼. x 플러스 1이 뭐보다 2x-1보다 작아야 되지. 여기서
오른쪽을 넘기고 왼쪽을 넘기면 x는 2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될까요? 자, 두 번째. 얘가 삼각형이 된다는 거. 이번에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될까요? 뭐보다 x-1의 제곱 더하기 x제곱보다 짧으면 되죠. 맞나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보다 맞나요? 네. 죽일 거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큽니다. 그죠? 될까요? 0, 4. 될까요? x는 0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가 되죠. 공통 범위 이제 찾으면 되죠. x가 아까 처음에 2보다 크다면 0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그죠? 공통 범위 여기랑. 오케이? 이렇게 잡아내는 얘기. 됐나? 두 번째. 아. 소금물 문제들 나올 건데, 오케이? 잘 봐. 퍼센트 나오고 이 얘기잖아. 봐. 일단은,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퍼센트가 의미하는 반응 이거야. 100 중, 오케이? 차지하는 정도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헤이, 소금물이 있대. 100g의 소금물이었어. 아니? 20%. 몇 그램 있죠, 소금은? 20g 있어요. 잠깐만. 200g 갖고 올게. 몇으로 바꿔요? 40으로 바뀌죠. 500g 바꿀게. 그쵸. 100g이죠. 왜? 아까 100에서 출발했잖아. 100 중에 20이라는. 500 중이면 5배가 됐잖아. 그럼 소금도 5배가 됐지. 자, 그럼 바꿀까요? x g이면? 100 중에 20이었잖아, 얘들아. x 중에 얼만지는 묻는 거잖아. 몇 배가 됐다고? 100분의 x배 됐잖아. 아까 5배 되는 거고 5배 한 거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100분의 x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100분의 20x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요? 오케이? 배수를 해준다는 거. 오케이? 100 중에 얼만지를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농도라는 건 그래서 공식은 이거였어. 전체 양 중에서, 총양 중에서, 특정 성분의 양, 곱하기 100을 한게 농도 퍼센트가 됐다고. 맞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반드시 웬만하면 꼭 그림 그려서 풀어 주세요. 이 그림. 제발 그림 그리세요. 알겠죠? 봐.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줄게. 소금물 문제도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이쪽에서. 수성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평면좌표, 직방, 원방이라면, 되게 단순 계산해봐. 20문제야. 단원 5개고. 한 4문제 이상은 나오지 않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공이 제대로 안 근데 뭐가 중요한 것이 뭐 그런 게 중요해 보여. 그게 왜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야, 기타가 없어. 잠깐만. 나 궁금한 게, 그게 진짜 뭐가 더 있어 보여?
어떤 점에서? 잠깐, 나 하나만 더 물어볼게. 그러면 그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 평면 좌표나 직선의 방정식보다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이 더 쉽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을 부등식이 쉽다고. 아, 여러 가지 방정식은 쉬워? 아, 그래? 아, 근데 그럼 다행이야. 그러면 환산하면 되는 거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이게 다행인 전제는 하나야. 그러니까 평면 좌표나 직선의 방정식이 너무 어렵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냥 평범한데라고 생각했으면 얘가 되게 쉽다라고 느껴지는 거잖아. 그럼 그건 되게 좋은 거지. 근데 그게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저게 졸라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쉬워 보이는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쪽이 더 어려워. 아, 그러니까 그쪽이 더 쉬워. 평면 좌표, 직방, 원방 이쪽이. 근데 저도 왜냐하면 간단하거든, 되게. 그러니까 그림을 바로 떠올릴 수 있으면 되거든.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치. 그래서 비중이 그렇게 비슷비슷해요, 다. 원래. 그리고 저번에 성분형 맨 마지막 거 뉴욕 대전 그게 근해분리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헤이. 볼게요. 4% 소금물 150g에 10% 소금물을 섞어서 6% 이상 8%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요. 4%의 소금물 150g이래. 100 중에 4가 들어있죠. 150 중에 몇이 들어있을까요? 6이 들어있겠네요. 그죠? 왜 2분의 3배 됐으니까. 4에다가 2분의 3배 하면 되죠. 될까요? 자, 10%의 소금물을 섞었대. 10%야. 몇 그램인지 몰라. X그램이야, 그치? 100 중에 10이잖아. X 중에. 100분의 10X가 되겠죠. 10분의 X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이두 개를 섞었어, 그치? 그럼 전체가 X 플러스 150 될까요? 소금의 양이 10분의 1x 플러스 6 될까요? 곱하기 100g의 농도라며 6 이상 8이야죠. 될까요? 자, 여기 좀 가운데 좀 먼저 처리할게요. 100x 더하기 150, 10x 플러스 600, 6보다 커나 왔고 8보다 작거나 왔다, 그죠? 자, 이거 이쪽 한번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쪽 먼저 한번 보면 6x 플러스 900이 맞나요? 10x 플러스 600보다 됐나요? 그럼 4x 300 될까요? 네. x는 47에 28, 75 그죠? 이쪽 갈게요. 10x 플러스 600이 8x 플러스 1200인가? 그럼 2x는 600, x는 300 됐죠? 될까요? 75 이상 300이야. 이렇게 구하는데. 그림 그려서.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게 전체와 특정 성분을 제발 좀 구분해서 보란 얘기야. 왜 전체는 밑으로 갈 거고, 특정 성분은 위로 갈 거거든.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막 보려고 막, 갑자기 막 이상해진다고 내가.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 또 뭐냐?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이거 따로 언급 안 할게요. 요렇게만 얘기해 줄게. 도형 문제는 당연히 길이 미지수로 놓고 출발할 거고요. 그죠? 적극적으로 닮음 이용하래. 닮음 보이면.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 그래서 시작. 고용 고용 있는 사람은 야, 도로 진짜? 고용이 좀 쉬웠습니다. 소원에 이거 놀고서 힘들었잖아요. 야, 안타깝네. 연예인은 헤이. 고용 문제는 그냥 스킵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기본이요. 네. 어떻게 되는지 말해요. 헤이. 보죠. 그림과 같이 A, B가 15고 BC도 15고 직각 이등변이래요, 그죠? 맞나요? 빗변 AB 위의 점 P에서 BC에 내리고 AC에 내린 수성의 발을 PQ, 그러니까 QR이라고 얘기하겠대요. 됐나요? 네. QC가 A일 때 자연수 A 값들의 합은이라고 물었는데, 봐. 얘는 문제를 땡큰 게 A라고 문제를, 그러니까 미지수 제시해 줬어요, 그죠? 오케이? 그대로 그냥 따랐어. 여기 1위가 A야, 그지? 맞니? 그리고 잠깐만, 이거 닮음인 거 아니야? 얘들아? 유삼각형은 전체와 닮음이야, 그지? 네. 유삼각형도 전체와 닮음이에요, 그죠? 이게 직각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A입니다, 그죠? 여기는 몇인데? 15-A고, 그럼 여기도 15-A예요, 그죠? 될까요? 자, 요 넓이는 뭔데? A 곱하기 15-A는, 맞나요? APR의 넓이보다 2분의 1 A제곱보다도 크고요. 맞나요? PBQ보다도 크다. 2분의 1 15-A의 제곱보다도 크다. 될까요? 네. 오케이? 됐나요? 그럼 이제 얘랑 얘두개 쓰면 연립하면 되죠. 20 곱해서 들어가 보면 30A 빼기 2A제곱은 A제곱보다 커요, 그죠? 이거 돼? 그러면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30a가 0보다 큰 거죠. 위로 볼록 맞나요? 3a로 묶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0 될까요? 0, 10, 0보다 크다. 답이죠. a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네요, 그죠? 한번 더. 여기도 볼게요. 20 곱해서 정리하면 30a 빼기 2a제곱 여전히. 이건 A제곱 빼기 30A 플러스 225가 돼요, 그죠?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3A제곱 마이너스 60A 플러스 225. 맞나요? 30깔수 있죠? 75가 되나요, 그죠? 마오 마시보 됐나요? 5랑 15 작다, 맞죠? 오케이. 공통범위. 아까 A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며. 여기는 5보다 크고 15보다 작다며. A는 5보다 크고 10보다 작죠. 될까요? 자, 자연수 A 값들의 합. 6, 7, 8, 9. 다 더하면 30, 90. 돼요? 야, 저 닮음 보는 건 쉽잖아. 그치. 아, 근데 저 닮음을 보는 건 내가 닮음을 봐야지라고 생각만 하면 볼수 있는 닮음 아니야? 아, 그러니까 생각 좀 해달라고. 일단 부탁하고 싶은 게. 아, 저 저 청개구리 저거. 아, 저.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면 편한지 알죠? 밀어. 요거를 이렇게 밀어버릴게. 이쪽으로 밀어봤어.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밀었어. 그럼 사실 내가 구할 건요 넓이라는 거죠. 요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중위중삼 때 많이 봤던 얘기죠. 그러니까 부등식이 중위중삼 때 내용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게 원래 30m 30m였는데, 될까요?
그러면 요 길이가 x였고 요 길이도 x였다 치면 요게 30-x 아닌가요? 여기도 30-x 아닌가요? 맞죠? 할수 있겠죠? 오케이. 그 2가 사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30일 때잖아. 이게 100일 때거든. 같아지는 게 요게 같아 이게 100이 되는 게 그죠? 그럼 루트 씌우면 10이란 말이지. 그럼 요 길이가 10이었단 얘기야, 그지 얘들아? 맞나? 40이고 여기가 20이었던 거지. 그럼 40보다 커 놨다, 20보다 적어 놨다, 그죠? 될까요? 최댓값 20. 왜? 40보다 크면 안 되잖아. 30이 최대네. 그죠? 될까요? 되겠니? 얘 따로 안할 겁니다. 어제 했던 얘기라. 오케이? 이거 따로는 안할 겁니다. 근데 뭐 그려버릇 하시고. 알겠죠? 설명은 따로 안할 거예요. 하우스 왜안 해? 잠깐만, 안 나온대? 아, 근데 그렇게를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니네 학교에서 되게 자주 나올 법한 얘긴데. 헤이. 아니, 그리고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게 교육과정에 없다라고 얘기한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수능에 버젓이 나온 얘긴데. 그러니까 가우스라는 단원이 없는 거지. 문제는 나와요. 중학교 애들 문제도 나오는데 뭐. 중3 애들 문제도 나와요. 가우스가. 되게 자주 나와요. 애들 중간고사 때 되게 자주 나왔던 게 뭐냐면, 이게 가우스가 정수 부분이거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되게 많이 묻는 파트 중에 하나가 루트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루트 15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뭐야를, 가우스 루트 15, 이렇게 물을 거라고. 그럼 이게 루트 15가 3점 얼마 얼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우스 값이 3이고, 소수 부분은 루트 15 빼기 3이거든. 뭐 그런 것들로 많이 묻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만 얘기하는 건 되게 무책임해요. 일단 어느 정도는 알려주고, 이게 뭐 시험 끝까지 막안 알려주잖아. 제대로. 가우스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막 얘기를, 막, 끝나 막 마지막까지 물어야 알려주잖아. 학교 시험에서.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중간고사 대비할 때 니네 학교 말고 동페고 애들한테 처음에 서연이가 내가 계속 물었어. 물어봐 달라고. 근데 서연이가 한 시험 한 3, 4주 남았을 때 나온다 그랬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이게 나올 거면 방정식 쪽이 아니라 함수 쪽으로 나온대.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아, 그러면 이게 방정식에서 가우스가 나오는 거랑 함수에서 가우스 나오는 게또 다르거든. 함수 가우스는 좀더 힘들단 말이야. 아, 좆됐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쳤거든? 근데 시험 한 4, 5일 남았나? 그 전주에 와갖고, 선생님 가우스 안 들어갔는데 이지랄 떨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몰라, 지금 얘기해도 제대로 안 알려줘. 그치? 그러면 마지막 가갖고 갑자기 나온다고 막 얘기를 하면은 그때 불똥 떨어져갖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가우스인가? 가장 가까운 정수로 하는 거지. 아니, 가장 가까운 정수는 아니고요. 아니, 가우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아, 바꿀 수는 있죠. 그러니까 가우스의 의미를 바꿀 수는 있죠. 그러니까 원래 가우스 X는 이렇게 써 있어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이게 일반적으로 써 있는 건데, 바꿀 수 있지. 크지 않은 이 아니라 작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바꿀 수는 있죠. 그치? 오케이? 그럼 아예 근데 좀 얘기가 좀 달라지죠. 뭘 택하느냐가 달라지니까. 근데 이게 지금 크지 않은이란 말이 같은 말이 뭐야? 작은이 아니죠. 작거나 같은이죠. 오케이? 작거나 같은이거든. 그럼 만약에 이거야. X가 정수였으면 같은이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야. 아니면 나보다 작은 놈이라는 거지. 맞을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 생각이야. 예언. 가우스 2.7? 어? 2. 그지? 철현. 가우스 5.2? 5. 승빈. 가우스 4? 4. 승빈 너무 쉽다 그랬어? 한번 더. 가우스 마이너스 2.3? 마삼 옳지. 그치. 왜?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5.2가 여기 있거든. 내 왼쪽 이놈이야. 2.7이 여기 있잖아. 내 왼쪽 이놈이야. 자기 자신이면 그냥 자기 자신이야. 내 왼쪽에 항상 마이너스 2.3이 여기 있으면 여기라는 거죠. 나보다 작거나 작거나라고 얘기하는 건내 왼쪽 혹은 같은 내가 만약에 정수라면 나 자신 될까요? 이렇게 읽어낼 거야. 되니? 오케이? 될까요? 자, 그럼 봐봐. 그럼 이제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2차 부등식은 어떻게 처리할까를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이게 나뉘어. 가우스 X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 먼저 이것부터. 기본 생각은 가우스는 정수다라는 생각을 갖고 움직여야 돼. 뭐라든 이건 정수야. 그러면 이제 이 정수가 되냐, 양변이 정수냐 아니냐를 갖고 움직일 때가 많아. 오케이? 이게 기본 생각이고. 오케이? 되니? 봐. 두 번째. 봐봐. 가우스 X 꼴만 존재하면요. 문제에서 분명 X의 범위를 제시할 거야. 되니? 그러면 요 범위를 정수로 기준으로 쪼개요. 오케이? 그러니까 X가 뭐 N부터 N 플러스 1일 때 X가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2일 때 이렇게 나눠놔. 그럼 그때의 가우스 X 값은 몇이니까? N이니까. 이때는 N 플러스 1이니까. 오케이? 각 경우에, 그치, 이런 것처럼, 각 경우의 뭐를? 정수 값을 가우스 X에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야. 될까요? 오케이. 이게 포인트야. 근데, 가우스 X의 제곱골도 문제에서 존재해. 될까요? 문제에서 가우스 X의 제곱골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가우스 X를 C로 치환해. 되니? 그래서 C에 관한 뭐 부등식을 해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T는 뭐입니까? 정수임을 이용해.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부등식이라고 하지만 결국에 C에 관한 해는 그치 방정식의 해처럼 나올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T가 2부터 5까지가 됐어.
근데 t는 정수잖아. 그럼 t는 뭐밖에 안 돼? 2 아니면 3 아니면 4밖에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나서 다시 t 자리에 x, 가우스 x를 대입해서 처리할 거야. 무슨 일 볼게. 봐봐. 헤이, 가볼게요. 가우스 x의 제곱 더 가우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의 범위를 찾고 싶대. 가우스 x도 있고 가우스 x의 제곱도 있잖아. 일단 치환부터 해. 오케이? 그러면 이게 t제곱 더하기 t 빼기 6이 0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도 되죠. 이렇게 생겼고 마삼이고 2였죠. t가 마삼보다 크고 2보다 작죠. 맞니? 근데 그러면 봐봐. t는 정수잖아. 이 사이의 정수는 마이, 0, 1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마지막 이걸 봐야죠. 가우스 x가 마이거나 마일이거나 0 아니면 1이었던 거죠. 가우스 x가 마이였다는 건 마이부터 마일까지잖아. 또 마일부터 0까지잖아. 0부터 1까지잖아. 1부터 2까지지. 2보다 작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치. 생각보다 할만해요. 가우스. 그치. 될까요? 그럼 가우스는 무조건 작거나 같다고 위에는 하나 같다고 작다는 거예요. 그쵸. 좌가. 헤이. 그 다음에 마지막 익스텐션이 두 개가 남았는데, 근의 분리, 기억하시죠? 이거 따로 이렇게 안 하고, 이거 저것만, 필기 캡처만 해놓을게요. 판때기 쓰는 거, 혹은 기 쓰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을퍼만 줄게. 이것도 왜 그냥 을퍼만 주냐면, 이거 사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에 관계했을 때 했어요. 쭉 한번 같이 읽어만 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뭘볼 거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 그리고 판별시티의 부호를 체크할 거야. 그래서 그세 개를 연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였던 거죠. 두 근의 곱도 양수죠. 판별티는 0보다 커나 같을 거고. 그렇죠? 양수가 하필 그두 근이 중근일 수는 있으니까. 맞죠? 됐나요? 음수면 두근곱 음수, 마이너스 a분의 b 음수, a분의 c 양수. d는 여전히, 그쵸. 0보다 커 낮다가 됐겠죠? 두 근의 부호가 반대면, 두 근의 합의 부호는 알수 없어요, 그죠? 양근의 절대값이 큰지, 음근의 절대값이 큰지 모르니까.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건, 두 근의 곱, a분의 c는 음수였다라는 건쓸수 있죠. 맞죠? 그리고 판별 d는 무조건 양수여야 될 거야. 왜? 하나 양수고 하나 음수였다는 건 서로 다른 두시근이었다는 얘기다. 그치? 될까요? 근데 이제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데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말이 있으면 양수고 음수고 양수구를 연립하겠죠. 될까요?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면 음수 양수를 쓸 거고요. 그죠? 마지막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이 같으면 합은 0이고 음수고 곱 음수고 그렇죠. 판별 뒤도 양수고. 연립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될까요?
오케이. 45분의 시험 봅니다. 차오바 시 응? 시막 키워지다가 응. 그게 달라진 그런 거에 대해 대화하고 시야 맞잖아.